해가 쨍쨍한 한여름, 짱구는 외출을 나오는데 골목에서 유치원 버스가 옵니다. 유치원은 지금 방학 기간인데 말이죠. 짱구는 버스가 왜 왔는지 의아해 하는데 버스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짱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철수. 짱구는 철수를 부르며 버스에 타지만 생기 없는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 맹구만 멀쩡하네요. 버스는 출발하고 짱구는 철수에게 지금 방학이지만 유치원 가는 게 맞냐고 묻는데 당황한 짱구는 일부러 철수 귀에 바람 불며 장난을 쳐보지만 철수는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버스가 덜컹거리며 훈이 머리가 창문에 부딪히는데 짱구가 괜찮냐고 묻지만 훈이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토끼가 아닌 너구리 인형을 꺼내서 때리는 유리. 다행히도 맹구는 평상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때 버스는 유치원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짱구는 두목님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는데 아이들은 웃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곤 하나 둘 사라지는 아이들. 두목님까지 사라진 버스는 사고 날 듯 위험천만하게 움직이다가 다른 자동차랑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곤 한적한 공원길로 들어섰는데 엄마 아빠와 짱아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짱구. 맹구는 저건 어제의 우리라고 하면서 여기서 돌을 찾았다고 하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둘 꺼내기 시작하는데 어제 짱구가 맹구에게 건네준 버스 모양 돌을 닦아보니 짱구와 맹구는 저승으로 가는 버스에 타게 된 것 같습니다. 돌을 없애버리려고 창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꿈쩍도 안 하고 창문을 향해 던져보지만 튕겨나오는 돌. 맹구의 콧물로 글씨를 닦아보려고 시도하는데 성공한 줄 알았지만 피로 물든 글씨가 다시 배어나옵니다. 짱구가 엉덩이로 돌을 깨버리려고 시도하지만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버스. 저곳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 세상과는 영영 안녕인 듯 합니다. 그때 짱구가 창문에 부딪히면서 돌이 깨지고 그 후 짱구와 맹구는 공원에서 깨어납니다. 맹구는 깨진 버스 모양 돌을 발견하곤 옆을 보는데 천천히 사라지는 저승으로 가는 버스. 맹구는 깨진 돌을 흙에 묻고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만약 돌이 깨지지 않았다면 짱구와 맹구는 그대로 죽게 됐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햇볕 좋은 날 마당에서 다 마른 빨래를 걷고 있는 짱구 엄마. 담 너머로 옆집 아줌마가 좋은 걸 샀다며 잠깐 놀러오라고 합니다. 복미선은 짱구에게 잠깐 옆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는데 짱구는 만화책을 보다가 잠들어 버렸네요. 옆집이기도 하고 잠깐이니까 괜찮을 거라며 잠시 집을 비우는 복미선. 엄마가 나간 후 짱구는 잠에서 깨는데요. 짱구는 엄마가 보이지 않자 짱아에게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묻고 잠결에 손가락으로 화장실을 가리키는 짱아. 하지만 화장실에 엄마는 있을 리가 없고 엄마를 찾으러 2층으로 가보지만 역시나 없고 온 집안을 다 찾아보지만 결국 엄마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곤 짱아와 단둘이 남아서 집을 본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더니 엄마가 안 계실 때 마음껏 놀 수 있다며 즐거워하죠.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짱구는 소리가 났던 욕실 쪽으로 가는데 샤워기가 떨어진 소리였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샤워기를 원래 상태로 고정해 놉니다. 하지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샤워기는 혼자서 저절로 떨어지고 짱구는 애써 태어난 척 다시 올려놓지만 또다시 들리는 의문의 소리. 갑자기 소름이 돋은 짱구는 서둘러 욕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곤 액션 팬티를 입으면 천하무적이 된다며 강한 척 해보지만 이상한 소리는 위층에서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용감하게 2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보지만 소리는 계속 위에서 들리고 2층 발코니로 나가서 지붕을 확인해보려고 하는 짱구. 그러자 흰둥이가 미친 듯이 짱구를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마치 뒤를 빨리 확인해보라는 듯이 말이죠. 그때 의문의 검은 형체가 뒤에서 짱구를 노려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귀신은 아니고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왜 하필 그때 와서 사람을 놀라게 하냐며 투덜거리는 짱구. 그 순간 이번엔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실 벽장에서 물건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무너진 짐 사이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에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짱구는 전화가 오는 휴대폰을 발견하는데요. 전화 속 상대는 잘못 걸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죠. 죄송해요. 잘못 걸었어요. 그때 집에 온 복미선은 집안 상태를 보고 놀라는데 벽장에 전화를 넣어놓으면 쓸 수가 없다며 복미선에게 잔소리하는 짱구. 하지만 복미선은 이건 아빠가 전에 쓰던 핸드폰으로 지금은 전화도 안 되고 배터리도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짱구는 그 소리에 놀라며 전화기를 놓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집에서 계속 나던 의문의 소리는 전화기 귀신이 낸 소리였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죄송해요. 잘못 걸었어요.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 오랜만에 시골로 휴가를 가는 짱구네 가족. 고몽치 씨 친척이 살았던 곳으로 별장 주변이 온통 숲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골의 아담하지만 정겨운 별장에 도착하게 되고 짐을 풀어놓고 오랜만에 찾아온 한가로움을 만끽하는 짱구네 가족. 잠시 후 복미선은 맛있다고 소문난 떡을 사왔다며 부엌으로 가는데 무슨 영문인지 떡이 하나 모자랍니다. 복미선은 짱구에게 먹었냐고 추궁하지만 짱구는 아니라고 하고 신형만도 자신은 먹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대답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 흰둥이 때문에 뒷문으로 나가는 복미선. 문을 열자 웬 할아버지가 있고 복미선은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등장에 깜짝 놀랍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몽치 씨 친척의 지인으로 지금 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재채기를 하며 춥다고 하는 짱구. 복미선은 짱구가 감기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하며 갑자기 공기가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짱구는 할아버지에게 예쁜 누나들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는데요. 할아버지는 예쁜 누나들 대신 반딧불이는 있다고 대답하면서 보고 싶으면 오늘 밤에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할아버지를 향해 미친 듯이 짖는 흰둥이. 엄마는 흰둥이가 낯선 사람을 봐서 그런가 보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짱구가 액션 가면을 본다며 TV를 틀려고 하자 불이 나가고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시골이라 정전이 잘 된다고 하면서 짱구 일행을 데리고 반딧불이가 나오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반딧불이를 보며 힐링받는 짱구네 가족. 짱구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반딧불이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되는데 이 마을에선 죽은 자가 반딧불이가 돼서 가까운 사람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그 후 짱구네 가족은 반딧불이를 구경하다가 영감님이 사라진 걸 알게 되고 할머니에게 우리랑 같이 있던 할아버지 못 보셨냐고 묻는데 영감님이 있었냐고 되묻는 할머니. 그러더니 조심히 들어가라고 하며 자리를 뜹니다. 짱구는 할아버지가 귀신인 것 같다고 하고 소름이 돋은 복미선과 신형만은 생각해보니 이상하다며 한여름인데도 영감님이 있을 땐 너무 추웠다고 하고 흰둥이가 사납게 짖던 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신형만은 온갖 악몽에 시달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쾌한 모습으로 멍하니 앉아있는데 같이 잠 못 잔 복미선이
영감님 댁에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영감님 집에서 손녀딸을 보게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감사 인사드리러 왔다며 찹쌀떡을 건네드리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 듣고 놀라며 굳어져 있는데 그때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짱구 일행은 귀신이라며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귀신을 향해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부르는 손녀딸. 할머니가 있을 때 추웠던 이유는 에어컨 때문이었고 사라진 찹쌀떡은 할머니가 몰래 먹은 거였죠. 그리고 강아지들이 어쩐지 할머니만 보면 짖는다고 하면서 할머니를 귀신으로 생각했던 오해가 풀리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하지만 처음 집에 왔을 때 찹쌀떡이 먼저 사라지고 난 후 할머니가 인사하러 온 걸 생각하면 할머니는 굳이 짱군의 가족이 쉬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찹쌀떡을 훔쳐먹고 다시 태연하게 밖으로 나와서 문을 두드리며 첫 인사를 건넨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늦은 새벽, 짱구가 운전하는 택시를 세우는 연보라색 원피스의 여자. 그리곤 차분한 목소리로 떡잎 공동묘지로 가달라고 합니다. 짱구는 이 늦은 시간에 성묘 가시냐고 물어보지만 여자는 공동묘지로 가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찝찝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차를 출발시키는 짱구. 운전 중에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보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괜히 무서웠는지 시시콜콜한 말들을 건넵니다. 하지만 여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짱구는 요 앞 터널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손님도 그 소문 들어보셨냐고 묻지만 역시나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택시는 짱구가 말하던 귀신 나온다는 터널로 들어가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 짱구는 왠지 더 공포심을 느끼는데요. 손님은 귀신이 있냐는 걸 믿냐며 백미러를 쳐다보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손님. 그 귀신이 나온다는 터널에서 눈 깜짝할 새에 증발해버린 거죠. 급하게 터널에서 나와서 차를 정차시킨 짱구는 뒷좌석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지만 손님이 앉아있던 자리엔 물자국만이 흥건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이 짱구를 골탕 먹이려고 나타난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이른 아침 유치원으로 등원하는 아이들. 훈이는 교실로 가다가 땅에서 웬 크레용 하나를 줍는데요. 이게 왜 운동장에 떨어져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에 껍질을 벗겨보니 괴물 같은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후 교실에선 그리기 수업이 한창인데요. 철수는 뭘 그릴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아이들 그림을 보러 갑니다. 맹구는 역시나 돌 그림을, 유리는 토끼 인형과 꽃미남, 그리고 마당이 있는 집을 그리는데 철수는 훈이한테 다가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며 묻지만 훈이의 상태가 어쩐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철수가 훈이의 팔을 잡자 크레용이 떨어지면서 훈이는 제정신을 차리는데 훈이는 스케치북 위에 의미를 모를 새빨간 걸 잔뜩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훈이의 그림. 아이들이 모여서 훈이의 그림을 보곤 무슨 일 있었냐고 묻지만 훈이는 이런 걸 그린 기억이 없다며 당황하죠. 그림 수업이 끝나고 다같이 체조하러 운동장으로 나가는 아이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운동장엔 까마귀 떼가 가득하고 까마귀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원장 선생님이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까마귀들에게 당하고 마는 원장 선생님. 그 모습을 본 훈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원장 선생님이 걱정됐는지 교무실에 있다가 교실로 돌아가는데 텅 빈 교실 책상에 홀로 앉아서 뭔가를 그리고 있는 훈이. 아이들이 말 걸어보지만 듣지도 않고 그림만 그리죠. 눈치 빠른 철수는 크레용이 뭔가 이상하다며 훈이 손에서 놓게 하는데 역시나 크레용을 놓자 훈이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갑자기 교실 밖에서 최성화 선생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문 앞에 떨어져 있던 압정을 발로 밟은 거였죠. 그 와중에 아이들이 밟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는 갓성화 선생님. 철수는 이 모습을 보고 훈이가 그린 그림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유리랑 맹구는 악마 크레용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서 이걸 잡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서운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그림은 무조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악마 크레용한테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의지를 가진 악마 크레용이 스스로 점프해서 훈이랑 접촉하고 훈이는 또다시 악마 크레용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이 나가지만 다행히도 짱구의 도움으로 크레용을 멀리 던져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크레용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며 한시름 놓는 아이들. 하지만 훈이가 그린 그림은 한 장이 아니었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보니 머리에 피칠갑을 한 유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유리는 그림 속 자기 모습을 보고 실신해 버리죠. 그 후 아이들은 유리를 어떻게든 지켜주자며 에스코트 하는데 유리를 향해서 굴러오는 크레용. 그 순간 멀쩡하던 사다리가 갑자기 아이들을 향해서 쓰러집니다. 가장 먼저 넘어진 짱구가 엉덩이로 크레용을 두동강 내고 최성화 선생님이 사다리를 잡으면서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은 크레용이 부러지면서 저주가 풀린 것 같다고 합니다. 그 후 아이들이 화단에 악마 크레용을 묻고 끝나는가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흙밭에 나와 있는 악마 크레용을 차은주 선생님이 주워서 교실 크레용 수거함에 넣으며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악마 크레용은 아직 죽지 않았네요. 이건 언젠가 유리가 그림처럼 머리에 피칠갑을 하게 된다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훈이는 신나게 달려가다가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자리엔 이상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건 죽순이라고 알려주는 최성화 선생님. 철수는 죽순이 자랄 만한 환경이 아닌데도 자랐다며 신기해합니다. 주위에 숲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후 훈이는 죽순을 순이라고 부르며 그림도 그려주고 죽순을 뽑아 먹으려는 짱구에게서 순이를 지켜내고 집에 가기 전에도 인사를 하는 등 애정을 쏟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간 후 나미리 선생님은 죽순을 뽑아버리자고 하는데 최성화 선생님은 훈이가 애지중지한다면서 당장은 뽑지 말고 다음 주에 대나무가 되기 전에 원장 선생님께 부탁해서 뽑자고 합니다. 그날 밤 선생님들이 퇴근한 후 죽순은 홀로 달빛을 받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며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죽순. 다음날 아침 훈이는 유치원에 오자마자 죽순부터 확인하는데 순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훈이는 죽순이 사라진 구멍을 보며 멘붕에 빠집니다. 최성화 선생님은 훈이가 걱정된다며 한숨을 쉬는데 나미리 선생님은 다음 주에 죽순 캐기 체험에 가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곤 최성화 선생님에게 창고에 가서 도구들을 챙겨달라고 하는데요. 최성화가 창고에서 도구를 챙기던 도중 서서히 다가오는 그림자. 그리곤 의문의 그림자에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울해하는 훈이를 달래주기 위해 친구들이 노력해보지만 전혀 위로가 안 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훈이. 그러다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순이를 부르며 달려가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던 순이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게 어제 그 죽순이 맞냐고 묻는데 훈이는 상처를 가리키며 이 죽순은 순이가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곤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만들자고 하는데 창고 쪽으로 가보니 사람은 없고 도구들만 사방팔방 흩어져 있고 훈이가 창고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덜컹거리는 창고. 그리곤 문이 통째로 뜯어지더니 창고 안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걸어 나오고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리는데요. 괴물의 정체는 거대한 죽순으로 변해버린 최성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차은주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죽순이 커다랗게 자라나더니
차은주 선생님은 죽순 괴물이 날린 죽순을 먹고 같은 꼴이 되죠. 밖으로 나온 나미리 선생님은 아이들이 죽순 괴물에게 쫓기는 걸 보게 되고 차은주로부터 받은 죽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먹을 시기가 지나서 버림받은 죽순은 괴물로 변해서 인간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나미리 선생님은 우선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위험에 처한 짱구 일행을 구하기 위해 온 몸을 내던지는데 아이 다섯을 업고 죽마를 탄 채 죽순 괴물에게서 도망치지만 바닥에 박혀있던 죽순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려고 괴물에게 맞서보지만 결국 나미리도 괴물에게 당해 죽순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후 유리를 공격하려는 죽순 괴물을 막아서면서 우리의 추억은 다 잊은 거냐며 눈물로 호소하는 혼이. 그러자 죽순 괴물은 회전을 멈추고 얌전해지는데요. 책에 따르면 이 죽순을 먹어야 모든 저주가 풀린다고 합니다. 결국 톱으로 죽순을 자르는 아이들. 그러자 죽순으로 변한 선생님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다같이 죽순 요리를 먹으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가족같이 생각하던 죽순을 먹는 훈이가 인상적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서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짱구와 철수. 하지만 짱구 때문에 공부가 늦게 끝난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이미 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시간이었죠. 순식간에 어두워진 길을 따라 걷는 도중에 웬 사람을 발견하는데 이 지역 영주의 딸과 그녀의 시녀를 만나게 됩니다. 시녀는 공주가 갑작스러운 복통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마침 좋은 약이 있다며 건네주는 철수. 시녀는 약을 건네준 철수에게 고맙다고 하며 공주가 철수를 영주님의 성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정중히 거절하는데 한 것도 없으면서 철수 대신 자신이 가겠다고 하는 짱구. 공주가 싫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만 짱구는 신경도 안 쓰고 대접을 받으러 갑니다. 다음날 아침 철수는 공부하러 부지런히 서당으로 향하는데 밤을 새우고 그제야 집으로 돌아오는 짱구. 엄마는 벌써부터 나쁜 짓만 한다며 짱구를 엄하게 혼내지만 아빠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며 아침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짱구는 지난밤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배가 부르다고 하는데요. 지난밤 으리으리한 영주의 성에 초대받아서 예쁜 누나들 사이에서 온갖 사내진미를 먹고 왔다고 하죠. 엄마와 아빠는 굉장하다고 하면서 받아온 선물이 있냐고 묻는데 당연히 있다며 품에서 뭔가를 꺼내는 짱구. 하지만 품 속에선 웬 나뭇잎이 나오고 짱구는 의아해합니다.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철수. 그런데 멀쩡하던 촛불이 갑자기 꺼지고 밖에서 수상한 불빛이 보이자 나가보는데 짱구네 집 앞에 혼자 둥둥 떠있는 등불을 보게 됩니다. 등불은 갑자기 사라지고 철수는 겁에 질려 방으로 들어가죠. 한편 자고 있던 짱구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는데 어떻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철순의 집은 어디 있냐고 묻는 시녀. 하지만 짱구는 철순의 집은 안 알려주고 엄마 아빠를 깨워서 또다시 영주의 성에서 염치도 없이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맹구 스님이 때마침 마을 주변을 지나가다가 다 무너져서 폐허처럼 변해버린 성을 발견하고 성 안에서 귀신에 홀려있는 짱구네 가족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맹구는 짱구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짱구네 집에 귀신이 다신 접근하지 못하게 부적을 붙여줍니다. 그날 저녁 시녀는 철수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 왔는데요. 부적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튕겨져 나온 시녀. 철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시녀와 만나게 되는데 시녀의 모습을 한 귀신은 철수를 발견하곤 매우 기뻐합니다.
철수는 지저분해진 시녀를 보며 괜찮냐고 묻는데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니 다리가 없네요. 그리고 시녀 뒤에서 어젯밤 혼자 떠다니던 등불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본색을 드러내며 갑자기 돌변하는 시녀. 그리고 철수를 귀신의 성으로 납치해 갑니다. 다음날 아침 짱구는 공부하러 가자며 철수네 집을 두드리지만 철수가 사라진 방을 비추는 것으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왜 짱구는 무사히 돌아왔는데 철수는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철수를 마음에 들어한 유리가 철수와 영혼 결혼식을 하려고 멀쩡히 살아있는 철수를 납치해서 죽인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여름방학에 유치원 운동장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들. 훈이는 차례차례 맹구, 유리, 짱구까지 찾고 이제 철수만 찾으면 이기는 상황인데 유치원 문 안쪽에 서 있는 아이를 발견하곤 철수인 줄 착각해서 찾았다고 외치지만 진짜 철수가 나무로 달려가 야도를 외치며 게임은 끝이 납니다. 훈이는 징징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술래를 하러 가는데 숨바꼭질이 질렸다며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는 유리. 그렇게 유리의 제안으로 리얼 소꿉놀이를 합니다. 유리는 애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는 대사를 날리며 모르는 아이의 손을 잡는데 그때 눈에 띈 맹구한테 아들 역할 좀 똑바로 하라며 잔소리하지만 순간 이상함을 느끼며 이미 내 아들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이 방학인데 잘 지냈냐고 물으며 자신의 집에 초대하면서 빙수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빙수 5개를 준비해 오지만 빙수를 하나씩 가져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훈이는 빙수를 얻지 못하고 원장 선생님은 우는 훈이에게 자신의 몫을 양보하죠. 그리고 훈이 뒤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아이. 그러고 보니 소꿉놀이 할 때 한 명이 더 많은 것 같았다고 유리가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훈이는 숨바꼭질 할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철수는 아이들에게 혹시 친구를 데려왔냐고 묻지만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고 하죠. 원장 선생님은 구들장 짱박이가 나타난 것 같다며 말하는데 아주 오래된 집에 붙어 사는 어린아이 귀신으로 구들장이라고 하는 방바닥에 까는 보온장치 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를 끼치는 무서운 귀신은 아니고 오히려 이 귀신이 나타나면 집안이 크게 번창한다고 하면서 가끔씩 나타나선 아이들이랑 숨바꼭질도 하며 논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 귀신과 함께 놀았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진 아이들. 그래도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다행이라며 다 먹은 빙수그릇을 반납하는데 아이들은 5명이지만 빙수그릇은 6개가 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은 선생님은 잠시 굳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고 6명이라며 에피소드는 끝이 나는데요. 아무리 무서운 귀신이 아니어도 소름 돋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오랜만에 차를 타고 회사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는 짱구네 가족. 하지만 날씨도 좋지 않고 어두침침합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내비게이션에선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가 나오는데 막상 내려보니 별장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산속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더 깊은 산속에서 별장을 발견한 아빠. 잠시 후 짱구네 가족은 무사히 회사 별장에 도착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별장이라기엔 약간 초라하고 음산한데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지 전에 왔던 사람이 치우지도 않고 갔습니다. 아빠는 착오가 있었던 건지 확인해 보려고 관리인에게 전화해 보지만 통화권 이탈이라며 먹통이 된 전화기. 어찌 됐든 별장에 들어왔으니 짱구와 짱아는 자리를 잡고 놀고 엄마는 장 본 걸 꺼내면서 요리할 준비를 하는데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웬 푸딩만 한가득 있습니다. 한바탕 맛있는 저녁 식사를 끝낸 짱구네 가족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는데요. 산속이라 그런지 갑자기 나타난 나방 때문에 놀란 복미선은
그냥 창문을 닫고 에어컨 바람을 쐬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짱아. 짱구는 짱아를 찾으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데 짱아는 아무것도 없는 창문을 보며 누군가랑 대화하는 듯 합니다. 짱구가 짱아를 불러보지만 짱구를 한번 쳐다보더니 손으로 창문 쪽을 가리키는 짱아. 짱아의 이상한 행동에 놀란 짱구는 엄마를 불러오지만 엄마가 불을 켜자 갑자기 사라지는 커튼 뒤의 그림자. 엄마는 짱아를 데리고 나가면서 짱구한테 푸딩을 먹었으면 치우라고 하는데 짱구는 자신이 먹은 푸딩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시 후 짱구와 짱아를 씻기고 나와보니 신형만은 골아 떨어졌는데요. 아빠만 두고 방으로 갈 수 없어서 온 가족이 거실에서 자기로 합니다. 모두 잠든 뒤 엄마는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뒤척이는데 눈을 떠보니 짱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프랑스 인형. 짱구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이 확 깹니다. 그리곤 짱아가 없어졌다며 찾기 시작하는데 아까 그 방에서 혼자 달빛을 맞으며 인형 놀이를 하고 있는 짱아. 엄마는 짱아를 안아들지만 짱아는 싫은지 칭얼거리다가 인형을 놓치고 이상한 기분이 든 짱구가 돌아보자 인형은 혼자 커튼 뒤로 들어갑니다. 커튼을 제껴보지만 아무도 없고 덩그러니 홀로 있는 인형. 웬만해선 겁내지 않는 짱구지만 도망치듯 방 밖으로 나가죠. 짱구가 나간 후 인형이 혼자 스르륵 떨어지더니 떨어진 인형을 주워드는 그림자. 다음날 아침 짱구는 아빠에게 인형이 혼자 움직였다고 말하지만 아빠는 귀찮은 듯이 알았다며 대충 대답하고 엄마는 마지막으로 남아서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체크하는데 벽에 쓰여진 또 놀러오라는 글씨를 발견합니다. 엄마는 짱구가 쓴 건 줄 알고 지우느라 고생했다며 짱구를 다그치는데 그때 회사 직원인 고뭉치 씨한테서 전화가 와선 왜 지난밤 회사 별장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았냐고 묻는데요. 신영만은 그제야 회사 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묵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짱구네 가족은 어제 어디에서 하룻밤을 보낸 걸까요?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할 때부터 귀신에게 홀렸던 걸까요?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